M3D 펌웨어 버전 2.0이 들어가 있는 모듈 서미스트 필드 값을 자동으로 잡는 기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구 셔틀을 눌러서 컨트롤 메뉴에 들어가시면 컨트롤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미 메인보드에 들어가 있는 노즐 서미스트에 대한 PID 값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PID 오토툰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셔서 지금 150도로 되어 있는 거를 200도로 올리셔가지고 클릭을 해 주시면 자동으로 노즐 온도를 200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서미스트 저항 수치에 따른 조금 더 정확한 PID 값을 잡아서 플래시 메모리에 이미 저장을 시켜줍니다. 요 시간이 대략 뭐 한 2분, 3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200도까지 어떻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노즐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190도 밑으로 떨어지면 PID 값 측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즐 쪽에 가열을 안 하기 때문에 노즐 온도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메뉴를 들어가셔서 템포러리에 들어가 보시면 PID 값이 아까 수치랑은 조금 다르게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보여지는 수치는 현재 서미스트가 갖고 있는 저항값에 대한 PID 값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플래시 메모리에 임시적으로 저장을 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완벽하게 저장을 하시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상위 메뉴로 올라가셔서 여기 스토리 세팅이라는 데를 한번 눌러보시면 삑 소리가 나면서 플래시 메모리에 완벽하게 저장을 해주니까 저 부분 꼭 잊지 마시고 측정한 후에 스토리 세팅으로 해서 플래시 메모리에 완전히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ID 수치값을 조금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노즐이나 배드에 그 PID 값 값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저 PID 값에 대한 수치에 따라서 실제 노즐 온도하고 화면에 보이는 온도하고 상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PID 값을 그 서미스트에 대한 저항 값에 대한 PID 값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게 그 노즐 온도에 대한 오차 범위를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배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배드 부분은 임의적으로 장비에서 컨트롤하는 메뉴를 안 집어넣고요. 노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필라멘트가 녹아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어서 그 해당 기능만 지금 집어 넣은 거니까 펌웨어 2.0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은 꼭 한 번씩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노즐 온도 같은 경우는 뭐 200도, 240도, 260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서미스트에 대한 저항 수치가 열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경우가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분기에 한 번 아니면 주기적으로 뭐 이 작업을 수행을 해 주시면
별도의 펌웨어를 공부를 안 하시고 장비에 뭐 간단한 컨트롤 메뉴만 가지고서도 PID 값을 메인보드에 삽입을 할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